자,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더워지기 때문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닭. 서울 is soul. 이번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네,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더워지기 때문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초계버거 같이 이제 준비해 드릴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닭! 닭 가지고서 육수를 낼 거예요. 닭 육수 내는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전 영상 찾아보시면은 닭 육수 내는 게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게 그때는 한 마리를 통으로 냈다면은 가슴살이랑 그 허벅다리살 따로 분리해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발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는 육수 낼 때 버려야 되는 목도 걸리적거리는 거 한번 잘라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닭 다리가 들어간 그 허벅다리살 하는 버거를 좋아하고 또 많은 분들은 또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보여드리려고 이 두 가지 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뼈, 발골한 닭 같이 담가주시고요. 다시마 거기도 같이 준비해드렸지만 파라 이렇고 그래서 얘가 끓기 시작하면은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마 건져내시고 더 끓기 시작하면은 채소 30분 정도 끓였을 때 건져내신 다음에 500ml 정도 될 때까지 푹 끓여주세요. 그 육수가 젤리처럼 이렇게 굳을 수 있게. 서울 is soul. 초계탕에 재료가 뭐뭐 들어가는지 아세요? 닭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닭 있죠? 닭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냥 프라이팬에 구우시면 돼요. 약간 소금 간만 해갖고 그냥 여기다가 소금 후추로만 그냥 밑간 먼저 해서 좀 간이 배일 수 있게끔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절여 놓겠습니다. 채소는 일단 오이 좀 도톰하게 썰어야지 식감이 있어서 나중에 드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당근. 요즘 치킨버거 제일 유명한 치킨버거가 뭔지 아세요? PD님? 엘사 한가요? 네. 네, 혹시 내슈빌 핫치킨버거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혀 안 들어봤는데. 네, 그게 이제 되게 매콤하게 닭을 튀긴 다음에 매콤한 소스에 버무려서 양배추 얇게 썰어서 이렇게 도톰하게 올려서 먹는 네, 그런 햄버거인데 약간 오늘 약간 그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초계탕 재료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PD님 이것저것 많이 드시러 다니시겠어요? 찬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양파도 썰어주시고요. 적양댕추. 그냥 이거 솔직히 버거 법만 없으면 그냥 초계탕이에요. 자, 이렇게 또 찬물에 같이 또 담가주세요. 이렇게 채소를 찬물에 담그는 이유는 식감 자체가 아삭아삭하게 좀 살아나요. 물을 머금어서. 배는 찬물에 담글까요 안 담글까요? 담글 것 같아요. 안 담깁니다. 배는 찬물에 담그게 되면 맛이 다 빠져요. 토마토 많이 익어 있어요 이거는. 닭을 한번 익혀서 닭이 차갑게 들어가야 돼요. 초계탕이다 보니까. 그래서 닭을 먼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닭은 이렇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좀 기다리셨다가 열이 좀 오르면 들어갈 건데요. 닭가슴살에 그 껍질이 붙어 있는 걸 좋아해요. 실제 껍질을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껍질부터 먼저 구워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부드럽게 익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껍질 이렇게 사용할 때는 껍질 쪽이 좀 물컹물컹한 질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살짝 오랫동안 눌러서 색깔을 차라리 내주세요. 네, 이렇게 색깔을 전체적으로 갈색이 나게끔 색깔을 내주면서 닭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내뱉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부드럽게 익혀줄 거예요. 익었을 때 이렇게 빼서 좀 차게 식혀주세요. 얘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스는 아까 그 빵에 바른 소스 불고기 버거 할 때 했던 그 소스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마요네즈 소스 사용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 초계탕의 제일 핵심이 무슨 맛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맛. 신맛 그리고 닭맛. 닭맛. 네, 닭의 감칠맛.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겨자맛. 네, 겨자맛이 들어가야 됩니다. 잣 같이 갈아서 자세만 저는 잣 너무 좋아요. 어떡해요 그러면은
더 넉넉히 넣으세요. 네. 그래서 잣. 잠시만 이렇게 해서 잣. 잠시만 이렇게 해서 잣. 잠시만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잣을 같이 갈아주시고 잣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내슈빌 치킨버거 말씀드렸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는 그 양배추가 약간 마요네즈 소스랑 이렇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크리미하게 버무려져요. 네. 근데 그 역할을 이 잣이 고소함을 같이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초계탕에도 잣을 같이 갈아서 초계 국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잣이 비싸요. 요즘에 엄청 비싸요. 잣이. 그러니까 아, 저 어떻게 써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뭐 아몬드 있으면 아몬드 아니면은 호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마카다미아, 네, 캐슈넛 이런 거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큰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서 하나 넣어주시고 반 이거 피디님을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엄청 세죠? 네. 지금 센 거 같은데 좀 이따 버거에 들어가면 그 센 게 센 게 아니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료 넣을 건데요. 양배추 80g. 네. 제가 이거 왜 비율을 계산을 하냐면은 채소가 어떻게 비율로 섞였냐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져요. 서울 is soul. 양파 40g. 아까 만들어 놓은 겨자 소스 하나, 둘, 넷, 세 번 넣고 버무려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초계탕이잖아요. 아까 뭐가 무슨 맛이 피디님 중요하다고 하셨죠? 닭맛. 근데 여기 닭맛이 없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육수를 찬 데다 식히면은 이렇게 젤리처럼 굳어요. 네. 이게 오늘 요리의 포인트인데 젤리를 잘 섞일 수 있게 막 뭐 으깨주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 자체의 맛이 감칠맛이 다 닭의 맛이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육수의 맛을 이렇게 응고를 시켜서 같이 만들어준 겁니다. 원하신 만큼 넣으시고서 전체적으로 버무리면은 그냥 먹었을 때랑 다르게 그 닭 육수의 향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미를 안 쓰고 네, 같이 느끼실 수 있고요. 이거를 좀 이따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젤라틴이 들어가고 나면은 애가 차가운 데 있어야지 따뜻한 데 있으면 또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는 냉장고에 같이 보관할게요. 그리고 애가 들어갔으니 이제 닭이 나왔습니다. 닭도 차게 식혔고요. 뭐 찢어서 해도 되는데 찢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얇게 써니까 훨씬 먹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닭가슴살은 차갑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양쪽에 소스 발라줄게요. 닭에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아까 소금 간을 살짝 했기 때문에 살짝만 네, 그냥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만 버무려서 살짝씩만 이렇게 해주시고 햄버거에 번에 다 이렇게 바르고 나서 그래서 서울 is soul. 네, 이렇게 해서 초계버거 만들었는데요. 제가 먼저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 보이시나요? 여기 육즙이 이렇게 녹아져, 조금씩 녹아져 있는 거. 그러면서 빵은 적시지 않고 육즙은 딱 입에서 먹으면 촥 녹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됐습니다. 피디님 아까 겨자 센 것 같다고 하셨죠? 네. 드셔보세요. 이래야 딱 맞습니다. 빵이랑 딱 조화롭게. 네. 입 엄청 크시네요. 네. 어떠세요? 초계탕 드셔보셨다고 했죠? 네. 어떠세요? 초계탕이랑 느낌이? 그냥 국물, 지금 국물 먹어도 되겠는데? 그렇죠. 딱 이거로 딱 만약에 닭 육수를 마신다던가 아니면은 물 딱 마셔도 입에 싹 녹으면서 정말 초계탕 먹었을 때 그 느낌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